오늘 설교는 요한복음 6장을 초반부부터 마지막까지 전체적으로 다 다룰 것입니다. 본문은 66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그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제자들 중 많은 자들이 물러가고 더 이상 주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그때가 언제냐 하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참된 빵,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빵이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살을 먹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적인 사람들은 자기 수준에서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요셉의 아들인데 어릴 때부터 장난치면 놀던 쟤가 갑자기 자기 살을 먹어야 영원히 산다니 이 무슨 말인가? 그러면서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항상 자기 수준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수준에서 지식에서 그걸 판단하고 떠나버립니다. 맞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진짜 이 살을 먹는 것으로 오해해서 빵과 포도주를 매주 먹는 인간들도 있습니다. 그게 로마 가톨릭입니다. 니고데모와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거듭나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오해해가지고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가란 말입니까? 이렇게 물었던 육신적인 사람들의 전형적인 말씀에 대한 이런 자세입니다. 그들에게 성경은 이해 불가능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기의 종교적인 열성을 만족시키는 도구로만 쓰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대 그러면서 딴짓하는 겁니다. 전부 다. 63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 그 전에 63절을 보시면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 말들은 소문자 워드입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한 권의 책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스크립처라는 겁니다. 기록된 겁니다. 살을 먹어야 영생한다고 했다가 또 이 살과 혈로 이루어진 이 육은 전혀 무익하다고 아구절에서는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자들은 자기 수준에서 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머리가 돌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예수님 만약에 회중이 원하던 대로 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회중들은 빵을 먹고 배부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다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키고 빵을 줘서 배부르게 하면 되지 왜 자기 살을 먹으라 그래? 이제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했다면 교회가 부흥했겠죠. 예수님의 교회가. 근데 그건 부흥 아닙니다. 그걸 배교라고 하는 겁니다. 회중의 뜻대로 하면 우리 교회도 부흥할 수 있습니다. 여기 북치고 장구치고 뭐 이렇게 막 뭔가 가진 것처럼 은사를 가진 것처럼 사기치면 사람들 올 수 있죠. 근데 그것이 배교입니다. 육신적인 사람들은 자기 수준에 맞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떠나버립니다. 예수님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타협해야 되겠습니까? 6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런 때가 지나고 그러므로 67절에서 예수께서 열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가려느냐.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성경들을 믿는 교회의 회원으로서 주님을 섬기다가 이해 불가능한 말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사역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분량은 다 다릅니다. 자기에 서 있는 반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 수준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이해 불가능하죠. 뭔가 이상해 보이고 초고속으로 맨날 앞으로 전진만 하고 맨날 혼을 이겨오는 사람을 숫자나요 강단에서 불러삭고 뭐하는 짓이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이 어려운 환경이란 휴구가 다가오면 올수록 대혼란의 맛을 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백신은 지난 20년 동안 백신을 모든 백신을 맞고 죽은 사람들의 수보다 코로나 백신을 맞고 죽은 사람들의 수가 170배 더 많습니다. 미국만 가지고 나온 통계입니다. 이것이. 그뿐만 아닙니다. 뭐 인플레이션부터 해서 경제적인 어려움, 복음을 반대하는 세상 사람들의 강경한 자세들, 법률로까지 만드는 겁니다. 복음 전파하지 못하도록 이제 사이비의 물결해서 갈수록 캄캄한 허감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성경들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마귀의 자식들이 기다리는 트럼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사탄 숭배자들을 제거할 또 다른 사탄의 자식을 기다리는 겁니다. 성경은 그를 적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길을 내주고 사는 겁니다. 다시 68절 보고 있습니다. 또 그때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를 질문을 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들이 있나이다. 이게 소문자 워드입니다. 기록된 말씀.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단어가 있는 그 말씀에 근거한 설교가 있고 성경적인 성경 공부가 있고 교회 운영이 있는 그곳입니다. 주님께는 그것이 있는 겁니다. 답변 잘했습니다. 한때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이제 도망갔다 다시 돌아오지만 이때는 답을 잘한 것입니다. 66권의 성경입니다. 물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물질에 생명이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물질에 유일하게 물질인데 생명이 있는 것이 이 성경입니다. 이게 물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안에 들어있는 이 단어와 말씀은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누구에게로 가오릴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설교의 제목은 너희도 가리느냐? 너희도 가리느냐? 말씀을 전파하겠습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을 인연이라고 합니다. 삶에서 얼마나 많은 인연을 맺으십니까? 좋은 인연도 있습니다. 좋지 않은 인연도 있고 생각하기 싫은 인연들도 있습니다. 군대에서는 전투복을 입고 살기 때문에 군인 대 군인으로 대합니다. 그러니까 전적이 무엇인지는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흙수저인지 금수저인지도 안 따집니다. 학력도 안 따지고 전직이 무슨 알바를 했든지 뭐 마트에서 뭘 했든지 학생이든지 농사꾼이든지 초등학교 선생이든지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군인으로 대합니다. 과거의 신분이나 현재의 재력을 가지고 군인의 계급장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대합니다. 군복을 입은 군인으로 대하는 겁니다. 훈련소에서 배운 대로 군인답게 정직하게 말하고 듣습니다. 상관이 뭘 지시하면 상관에게 의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구령할 때는 병사들이 말을 잘 듣습니다. 그게 강압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상급자에서 의심을 품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말하면 그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종교가 뭐냐? 기독교인데요. 그래, 내가 5분만 말해도 돼? 말하라 그럽니다. 말하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기독교가 아닌 사람은 안 받아들이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병사들은 기본권이 있기 때문에. 근데 기독교인만 들으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또한 상관은 나를 지원해주고 버리지 않을 것을 부하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상호 튼튼한 신뢰의 끈, 인연의 끈으로 딱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은 그를 전우해라 그럽니다. 묶여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혹된 어려운 전장 환경에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전우, 이렇게 밴드가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나의 상급자는 나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믿습니다. 이렇게. 부하에게도 거짓말로 부하에게 지시하지 않습니다. 부하의 땅과 피를 헛된 대로 돌리지 않습니다. 군대에서 진짜 상관들은 나의 명령을 수행할 것이라고 믿고 임무를 맡깁니다. 인연의 끈으로 꽉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야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평소부터 이런 전우애로 묶여둡니다. 군인들은 끈으로 아주 그냥 다양한 과업을 통해서 끈과 끈을 강하게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팀보다 위대한 개인은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끈과 끈으로 묶이는 겁니다. 부대가 하나의 팀이 되도록. 이것이 강력한 부대입니다. 어떤 적과 싸워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부대는. 그런데 민간인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제까지 친구가 오늘은 적이 되는 세상입니다. 옷이 다 다르듯이 서로 다 다른 사람입니다. 군인은 하나의 옷을 입었는데 민간인은 옷이 다른 만큼 사람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이합집산이라고 합니다. 이익에 따라서 오늘은 이리 붙었다가 내일은 저리 붙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이익이 경건이라고 합니다. 돈이 되면 성경적이고 돈이 안 되면 비성경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세상 교회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 옷을 입을 만큼 서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군사는 같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옷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군사이고 전우라고 하는 그 밴드, 끈으로 묶여져 있는 겁니다. 셋째 하늘에 갈 때까지 이 인연의 끈, 영적 전우,
끊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훈련소에서 여러분 배웠습니다. 그 훈련소가 뭡니까? 같은 성경, 같은 믿음, 같은 예수님입니다. 근데 이게 다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후가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북한군 훈련소로 나온 인간이 우리 저하고 같이 무슨 걸 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의 훈련소로 나온 사람하고 다른데 배운 교리가 같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함께 구링하고 어려울 때 기도함이 함께 싸우는 이 영적인 군인들, 이 전우회가 우리가 이 육신의 참을 벗을 때까지 같이 가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과 믿음이 다르면 다른 영을 가지게 됩니다. 다른 영.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그래서 보는 겁니다.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고 어떤 성경을 가지고 있는가가 그 사람입니다. 바로 같이 싸울 수 있는가 없는가를 거기서 알 수 있습니다. 군인들은 같은 군복을 입고 서로 신뢰하면서 전장에 싸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예수님으로 옷 입고 함께 영적 전장에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인연입니다. 영적 군사들은 하나님께서 전우라는 인연으로 여러분들을 한 몸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상 마귀의 세력과 싸우라고 하는 겁니다. 1%도 안 남았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그 1% 내에서도 서로 잘났다고 떠나고 싸우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학력이나 재력이 경험이 다 다르죠. 외모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근데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다 똑같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런 인연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세상 군인과 똑같은 겁니다. 그들도 전우회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야 어려운 환경에서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영적 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 묶여져 있어야 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을 보시면 만일 누군가가 그를 압도하면 두 사람이 그 자를 저항하리니 상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유격장에서 사람이 절벽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때 쓰는 그 끈이 겹줄입니다. 겹줄. 셔겹, 세겹, 네겹으로 겹줄입니다. 하나씩 툭툭툭 끊어집니다. 보입니다. 그것이. 성경도 상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줄이 하나면 그냥 끊어지죠. 성경대로 믿는 신앙을 그래서 유지할 때는 상겹줄로 뭉치는 겁니다. 같은 믿음, 같은 성경, 같은 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끼리 상겹줄을 형성하는 겁니다. 마귀의 세력은 이 약한 세상이 구령하는 여러분들을 압도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혼자 있으면 끊어지는 겁니다. 삼겹줄로 뭉쳐져 있으면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런 좋은 인연을 끊어버리고 떠나버리는가? 그것은 말씀에 대한 오해와 무지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지식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어디서 좋은 말 같긴 한데 말씀을 나누어서 세대적으로 나누어 공부해보니까 이제 깨달아지죠. 더 깊이 안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얕은 시냇물 같은 겁니다. 그냥. 그래서 자기 수준에서 사회를 판단하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이거 공부하려고 하면 최소 5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방향도 하나 앞에 강구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무엇을 얼마나 알았기에 성경적 사익에 대해서 자신의 수준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까? 옳고 그르고 열매가 있니 없니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기록된 말씀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교만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사실은 전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 자기 사랑은 재산이 많고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자기를 사랑하게 됩니다. 네.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기 40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다시 6장에서 가셨어. 이 사람들은 처음으로 이제 예수님을 떠날 마음을 품었던 그때가 이 40절에 있습니다. 또 이것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고 하시니라. 여기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우리가 아닙니다. 초림 때에 예수님이 지상에 오신 것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믿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보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시대 사람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구절은 하나님의 몸의 일부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서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사람이나 대환란이나 천년왕국의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살아서 봅니다. 예수님을 백보자 심판에서. 그건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죠. 교회시대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이미 변화되어 있는 그때입니다. 교회시대에 구원받기를 거부한 죄인들과 나머지 다른 시대의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에서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날에 만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 수준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육신적인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수군거림에서 예수님을 떠날 준비를 합니다. 이해가 안 가니까 자기 수준에서. 수군거리는 겁니다. 잠언 16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수군거리는 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갈라놓습니다. 전우회를 뭉쳐서 한 마음으로 싸워야 하는데 싸우지 못하게 합니다. 수군거리는 자들은. 여러분 사역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자들은 여러분들을 갈라놓는 사람들입니다. 잠언 16장 28절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다툼을 신고 같은 문장에 있는 겁니다.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사람 수군거리는 자는 진한 뼛들을 갈라놓느니라. 여러분 누군가 바른 성경에 이제 눈을 떴습니다. 구원받고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성경이구나. 하나님의 인도로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교회로 출석하게 했겠습니까?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여기를 보내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재능과 은사와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자기에게도 주시고 자기 가족에게도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주는 겁니다. 벌레 같은 인간이 전능하신 창조주에게 무엇인가를 드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기 몸을 드리고 재능과 은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도 헌신자같이 버리고 나가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기 남편도 구원받을 수 있고 자녀들도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친척들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바로 쓰면.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자기 집안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만 똑바로 믿으면. 근데 다 팽개치고 나가버린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시편 41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본문은 여부 그대로 이제 끼워두시고요. 시편 41편 여기 7구절을 보시면 수군거린다는 것은 미워한다는 겁니다. 대적하는 겁니다. 그것이 같은 문장에 그대로 다 들어 있습니다. 시편 41편 여기 7절에서 9절 보시면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이 나에 대하여 함께 수군거리며 나를 대적하여 나를 상하게 하려고 꾀하여. 지금 이 다윗이 몸이 아프니까 다윗의 대적이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서부터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들이 숨어 있다가 미움, 수군거림, 대적이 같은 겁니다. 말하기를 나쁜 병이 그에게 단단히 달라붙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니 다윗이 죽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구절을 보시면 정녕 내가 믿었던 내 빵을 먹었던 나의 친한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자기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발꿈치를 든다는 게 밟아 죽이려고 발꿈치를 든다는 의미입니다. 수군거리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려고 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고 말씀하신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아니 그냥 땅에서 나는 빵이나 주시지 왜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 자기라 그러고 자기를 먹으라고 그러느냐. 이해할 수가 없죠. 그 사람들이 떠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41절을 보시면 여기 요한복음 6장입니다. 41절 그때 유대인들이 주에 관하여 수군거리니 이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고 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서 이해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떠나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외계인 쯤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 외계인 맞습니다. 우리 은하계가 아니고 셋째 하늘 외계에서 지구로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아무 뜻도 모르고 그냥 비유한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제가 UFO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할 수 있는데 너무 질긴 고기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 그런 것들만 빠져가실까 봐 제가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을 한번 보십시오. 일단 유튜브에 여러분 UFO라고 치시면 미국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고 UFO 그러니까 하늘의 미확인 비행 물체하고 수중에
미확인 비행물체들이 있습니다. 하늘과 바다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냥 아무런 저항 없이.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이 땅에 천사들이 내려왔습니다. 33살의 날개 없는 남자가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노아의 홍수가 있기까지 최소 120년 이상이 기간 이 땅에 있습니다. 예, 추측하는 겁니다. 놀라운 지성을 가진 겁니다. 셋째 하늘의 천사들이라는 것은. 그리고 그들이 어떤 물체를 만들어서 물속으로 들어갔다면 노아의 홍수를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계인들은 항상 물에서 나오는 겁니다. 버뮤다 삼각지대가 그래서 물속에 있는 겁니다. 나오는 겁니다. 그 인간들이. 인간들이 아니죠. 종족들이. 대혼란 때도 등장합니다. 이제.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올 무엇인가를 찾게 만듭니다. 현대인들은 하늘에서 내려올 어떤 사람을, 한 사람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닙니다. 트럼프라든지 이상한 인간들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 사실은 적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기근이나 인플레이션이나 인위적인 기후조작, 바이러스와 백신, 소아 성애자, 카발, 모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한 사람을 기다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고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여기 43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도다. 기록된 문장을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왕으로도 영접하지 않았고 이 교회 시대에는 구주로도 영접하지 않습니다. 인간들이. 그럼 누구를 영접합니까? 그들이.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하리라. 이 인간이 적그리스도입니다. 너무나 예수님과 똑같아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면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습니다.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지구에 없습니다. 대혼란에서 생존하기를 원하는 인간들이 지금부터 이런 수많은 자료들을 퍼뜨려 나르는 겁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환란 성도가 될 사람들입니다. 그 인간들이. 참수형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시대에 성경을 나누어서 공부하기를 거절하는 자들, 쉬운 은혜의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고 천국 복음으로 구원받으려고 했던 그 모든 자들은 목을 베이면서 구원을 받는 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초림했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 해결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책상 위에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이. 그러나 현대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딴 것에 마음을 뺏기는 겁니다. 이 시대의 사람뿐만 아닙니다. 3500년 전 이스라엘도 현대인들과 같이 잊어버렸습니다. 책상 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명기 30장을 보겠습니다. 저 하늘 위를 찾고 바다 건너를 찾습니다. 그러다가 하늘에서 뭔가 떨어지면 그를 하나님으로 추종할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여기 11절에 보시면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계명은 내게 가려진 것도 아니고 그리 먼 것도 아니며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니 내가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져와 우리로 그것을 듣고 그것을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며 그것은 또한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니 내가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로 그것을 듣고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니라. 오히려 그 말씀은 내게 아주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니 너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인간이 찾는 진리는 그러니까 하늘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책상 위에 있는 겁니다.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여기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들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궁금하면 펴시면 됩니다. 공부하시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티칸 지하실에 하나님의 무슨 필사본, 성경이, 정경이 거기에 숨어있다고 말하면 예, 뭔가 숨어있겠죠. 거기에 뭔지 모르지만 다 쓰레기들이 숨어있는 겁니다. 그렇게 믿으면 그의 믿음도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그 말을 퍼뜨리는 유튜버도 쓰레기입니다. 정경을 뺏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뺏기지 않듯이. 인간들이 만약에 우주여행을 하나님이 막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들은 화성이나 목성에 가서 싸울 겁니다. 아마 스타워즈입니다. 그게. 우주여행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달에 처음에 갔던 아폴로의 이름 히브리어로 아바돈입니다.
헬라어는 아폴로온이고 이게 뭔지 아십니까? 끝없이 깊은 구릉의 천사입니다. 그 이름이 멸망의 아들입니다. 적그리스도. 성경의 단어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름을 지은 그 인간은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겁니다. 오직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공부해서 가진 그 지식으로 형성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그것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이 아니고 기도 응답이 된다 그러니까 아 그래 사업 한번 해봐야겠지. 물론 하나님 주십니다. 내 동기와 목적이 올바르면 그런 지혜도 주십니다. 그러나 먼저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신, 그 신과 교제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뭔가 일시 뭔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알지도 못하면서 사업적인 마인드로 하나님의 사역을 판단하고 수군거리는 순간에 그 사람의 영적인 생명이 끝나는 겁니다. 다시 요한복음 여기 6장 48절에 보시면 두 번째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은 48절에서 여기 50절까지 보시면 나는 그 생명의 빵이라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으나 이것은 그럽니다. 여기 이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그를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만나를 먹은 조상들은 죽었는데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빵은 없습니다. 이것이라 할 때 이 빵도 아니고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 예수님을 먹으라 이 말입니다. 일부 개신교회에서 성찬식 때 보면 실제로 빵이 예수님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아 먹으라 그랬으니까 먹어야지. 로마 가톨릭도 마찬가지고 이 뭐라고 먹으라 그랬지 않냐고 이제 진짜 그 빵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이 빵이 되는 겁니다.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할 때 이 반석은 예수님입니다. 베드로가 아니고 여기 이것이라고 할 때 이것은 빵이 아닙니다. 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몸을 먹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몸은 지금은 영적인 몸입니다.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영적인 몸이기 때문에 먹을 수 없습니다. 육신적인 몸일 때도 먹을 수 없습니다. 먹으면 식인종이 되는 겁니다. 그럼 먹는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기 35절에 있습니다. 35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빵이니라 내게 오는 자입니다. 이게 내게 오는 자입니다. 먹는다는 것은 갈보리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결코 배고프지 아니하며 또 나를 믿는 자입니다.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로 가는 자이고 갈보리 십자가 앞으로 예수님이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먹는다는 것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51절에 보시면 다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또 내가 주는 줄 이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줄 나의 살이라고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서 먹는다는 말의 의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라 영접하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오해해버리면 육신적으로 뭐 살을 먹으라 했다가 먹지 말라 했다가 그 지금 부활해버리는데 어떻게 예수님 살을 먹어. 그래서 만들어낸 게 그 마술이 된 겁니다. 빵의 축사하면 빵이 예수님 자신이 된다. 69절 한번 보십시오. 진짜 먹는 게 아닙니다. 69절에 보시면 이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그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먹으며 아닙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이걸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진짜 먹는 건 줄 알고 다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말씀을 오해하는 겁니다. 믿으며 확신 하나이다라고 아니라 믿으면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것이 먹는 겁니다. 결국에 이 사람들은 떠나버립니다. 52절에 보시면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다투어 말하기를 이제 아까 수건거리다가 이제 또 다투면서 말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겠느냐고 하니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한 자들은 이렇게 이상한 말을 하면서 떠나버리는 겁니다. 신약 지역교회에서는 바른 성경으로 사람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려고 합니다.
그 무엇을 먹입니까? 순수한 말씀의 젖입니다. 우유입니다, 이게. 꿀이고. 그다음에 사과입니다, 이게. 이제 빵을 먹고 그다음에 고기를 먹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갓난 아기가 고기만 들고 빨고 있는 겁니다, 평생. 계속 갓난 아기입니다. 우유를 먹어야죠. 이유식을 먹고 성장해야죠, 이렇게. 그다음에 나중에 고기를 먹는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질긴 고기를 딱 잡으면 아이는 자기 사랑만 합니다. 왜? 아이의 특징이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부모들은 아이를 길러봤지 않습니까? 언제 성장했습니까? 부모의 마음을 알아줄 때, 아, 얘가 좀 컸구나. 그전에는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 배고프고 자기 피곤한 줄 알지 엄마 아빠 어떤지는 모르는 겁니다. 일루미나이트에 대해서 르크만 목사님도 많이 아십니다. 그런데 오래 시간을 거기에 투자하지 말라고 권고하십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것으로는 단 한 사람의 혼도 살릴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그 지식은. 그래서 아, 그냥 알기만 하면 됩니다. 아, 그런 것이 있구나 아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빠지면 또는 말씀을 그와 동등하게 놓거나 말씀보다 위에 두면 영적으로 사망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닌 겁니다. 흑암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오히려 흑암의 세력에 빠져버립니다. 그런 것들을 붙들고 있으면. 히브리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이게 말씀을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무슨 딥스테이트니 그림자 정부니 이런 것들 따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말씀을 공부합니다. 그분들은.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별하지 못하면 아기처럼 자기 일만 하는 겁니다. 자기 일. 단 1cm의 영적인 키도 성장시키지 못합니다. UN 본부가 한국에 온다는 것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허경영 씨도 그 공중 부양한다는 그 사람도 30년 전에 UN이 파주 역입니다. 여기 이 오두산 전망대 임진강을 주변으로 남북으로 와야 된다 하고 조감들을 그렸습니다. 지금도 유튜브에 자랑합니다. 자기 예언대로 된다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것에 심취하면 단 한 명에게도 은혜의 복음과 진리의 지식을 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안식교인 같은 종교인으로 살게 됩니다. 6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더한 것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고 믿으라고 했다가 이제는 인간들이 계속 수군거리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다면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본다면 어찌하려느냐?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찢겨진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고 하시는 겁니다.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겁니다. 참여해야 합니다. 어떻게 참여하는 겁니까? 영접하는 겁니다. 구주로. 믿는 겁니다. 그게. 근데 지금도 교회나 성당 가서 그 빵 피를 먹으려고 그러고 안산홍 뭐 그쪽 인간들 보니까 유월절 의식이라고 피와 빵을 먹으려 된다 그러고 미사 성찬식 아닙니다. 전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겁니다. 그러면 찢겨진 살과 흘리신 피에 여러분이 참여하는 겁니다. 먹은 겁니다. 그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을 듣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신 겁니다. 인간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군거리면서 떠나려 하는 겁니다. 살리는 유일한 물질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한국 사람에게, 미국 사람에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고 그 안에 기록된 말씀은 한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이거 여러분 읽으십시오. 영이요 생명입니다. 우울하십니까? 이거 읽으십시오. 미래가 두려웠습니까? 이거 읽으십시오. 이렇게. 영이요 생명입니다. 이 단어가. 다른 것은 전혀 무익한 것입니다. 성경책이 불태워지더라도 이 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하늘과 땅이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가톨릭이 수백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그래도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씀은.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많은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배설물이라고 하는 종교로 간 것입니다. 대마가 갔던 세상으로 갔습니다. 개가 토해 놓은 곳으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돼지가 진창으로 또 돌아간 겁니다. 끝없는 의식과 행위, 회개하고 돈을 바치는 인간의 열성으로 하늘나라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 배설물로 간 것입니다. 좋은 집과 음식, 사치와 향락이 기다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마귀의 소굴로 돌아간 것입니다. 한때 이들은 배가 불렀을 때는 주님을 찬양했던 자들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6장 보십시오.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리떡 다섯 덩어리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이를 먹이시는 장면입니다. 먹었습니다. 6장 14절을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떠난 사람들입니다. 앞에서는 배가 부르니까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셔야 할 그 선지자시라고 말하더라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배가 부를 때는 누구나 자기 시를 찬양하는 겁니다. 가톨릭 교도도 찬양하고 뭐 장로교, 감리교 뭐 상관없습니다. 사탄을 추종하는 자들도 배부르면 사탄을 찬양합니다. 남매 호랭교, 뭐 무당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26절에 보시면 그런데 주님은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예수님 언제나 여러분의 심중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네, 숨길 수 없습니다.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에서 어떠한 일을 한다는 것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심히 보시는 겁니다. 합당하지 않는 자세로 주님을 섬기면 주님 오래 참으시지만 때가 되면 교회를 떠나게 합니다. 그것이 태풍이 부는 겁니다. 사실은 기도응답으로 교회를 떠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자기 확신을 주셔서 떠나게 하십니다. 그러다가 합당한 마음의 상태가 되면 다시 불러서 또 한 몸으로 싸우게 하십니다. 극히 드물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르고 유능한 지도자 정도로 여겼습니다. 아, 설교 좋네. 네. 저한테 설교 좋다고 여러분 오시면 안 됩니다.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겁니다. 거기에 어떤 말씀을 사용하고 어떤 교리가 나오는지 보고 오셔야 합니다. 목소리 좋네.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 교회에 오는 것하고. 그들은 배불리 먹이는 왕을 원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모르는 육신적인 사람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더 문제는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면서 누구든지 간에 모르면서 어떤 말을 한다는 것은 육신의 발로에서 나온 겁니다. 본인은 모르죠. 본인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확신하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회사의 사장, 회장, 장군, 박사, 판사의 지혜는 세상에서나 쓸모있는 겁니다. 군대 장군이 목욕탕에 가면 동네 아저씨지. 그게 장군입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 회장이나 사장이 자기 기업에서나 대우를 받는 것이지 영적인 세계에서 자기 지혜를 꺼내는 겁니까? 그 냄새나는 지혜를.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에 출석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했지 않습니까? 영과 진리로 그분을 경배하러 나오는 겁니다. 다른 것이 1%도 섞이면 안 됩니다. 그것을 섞이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비열한 욕심이라고 합니다. 아유, 세상에서 복 좀 받아야지. 하나님과 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11조 냈으니까 복 줘야 돼요. 나 이번 주 교회 예배 참석했으니까 이렇게 해줘야 돼요. 저렇게 해줘야 돼요. 그거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욕심이 여러분 남아있으면 하나님 계속 지적합니다. 주변 사람을 통해서. 계속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 같이 예배 드릴 수 없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아우, 저 사람 종교적인 사람이야. 일요일 되면 예쁘게 옷 입고 저 봐봐 아주 멋지 보이는데 큰 교회 다녀 어떤 종교적인 봉사를 하고 열성을 가지는 그것이 자기에게 만족감을 주지 않습니까? 그 만족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겁니다. 아닙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어. 나 같은 죄인이 감사해서 예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러 온 겁니다. 여기 하나님을 찬양하러 온 겁니다. 이 자리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기도 응답으로 나간다고 하지만 맞습니다.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신 겁니다. 비열한 욕심에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래 넌 떠나라고. 27절 보겠습니다. 성령 음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성에 이르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라. 뭐 성령 음식 여러분 비성경적인 모든 것들입니다. 그것은 가장 많이 섞는 게 종교적인 열성입니다. 종교적인 열성에서 나온 일들. 영생에 이르는 음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그것을 주리니 그럽니다. 사람이 뭘 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인자가 주는 겁니다.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인치셨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인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은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27절 보십시오. 이렇게 했죠. 이렇게 준다고 했는데도 예수님 앞에 얼른 그것을 달라고 하지 않고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다시 묻습니다. 이렇게 뭔가를 해서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구령하고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은 영원한 보상을 받는 일이라고 해도 사람들은 일시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원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뭘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보시면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리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즉 그분이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라고 하시니라. 죄인들은 하나님의 일은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겁니다. 그러면 육신적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먼저 확신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일하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고 은혜의 복은 무엇이고 이것부터 먼저 확신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구원을 확신도 하지 못해 내가.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면 자기 자식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럼 자식은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항상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내 생각도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가.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도 성비를 하는 겁니다. 먼저. 그리고 내 몸을 산재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그럼 내가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사람의 혼을 이겨오는 일과 어떤 형태로든지 연관된 일을 하게 됩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어. 무관해 그 일과.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죄인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불우한 이웃을 돕고 연말에 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무슨 술과 담배를 끊고 안식일을 지키고 도덕법을 준수하고 기업같이 일사불란한 교회를 만들고 이건 하나님하고 무관한 일입니다. 교회는 자원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일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군대에 장군이 와서 보기에는 자기 조직보다 하찮아 보이죠. 그 장군은 한마디 지시하면 그냥 탁 시스템이 갖춰져가지고 계급이 탁탁 머리에 붙어있어가지고 시키면 다 하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그 장군들이 오면 여기에. 회장이 앉아도 이해 못하겠죠. 어떤 사람들은 믿고 영접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복음을 싸구려로 만든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그 사람을 쓰레기로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의 값어치를 자신의 행위보다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갈무리의 피로는 부족하고 자신의 행위를 대해서 하늘나라로 가려고 하는 그 생각이 그 사람을 쓰레기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쓰레기들이 지옥에다 던져지는 겁니다. 모두 지옥에 던져지는 겁니다.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66절을 보시면 자 그때부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다 선포하셨습니다. 구약의 40절에서는
나를 보고 믿으라. 메시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안 받아들이니까 점점점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에 부활에 관해서도 말씀해 다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살을 먹으라 그러고 이러니까 이 인간들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수군거리면서 많은 사람이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제자들 중 많은 자들이 물러가고 더 이상 주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영적인 진리를 제시하자 사람들은 떠나버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구령하고 성경대로 양육하는 교회입니다. 신실한 성도가 존경받는 교회입니다. 육신적인 기질을 고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 사람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고치면 됩니다. 고치면 되지만 고치지 않고 자기 고집을 계속 고수하면 튕겨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가는 사람 잡지 않습니다. 여기 어디 잡으셨습니까? 나가는 사람을. 남아있는 사람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열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가리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이건 도전을 던지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들러도 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사역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일꾼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 만들어서 창조주는 왜 못하겠습니까? 사람이 열두 사도가 만약 가버렸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또 세웠을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합한 자들을 또 찾았어. 예수님 질문하십니다. 가는 사람 잡는 게 아니고 너희도 가려느냐? 이것이 예. 여러분에게 질문을 했다고 한번 생각하시고 답변을 해야 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는 똑똑했습니다. 왜 똑똑했냐면 여기 63절 보십시오.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할 때 이 말들은 소문자 워드였죠. 예, 말씀입니다. 이걸 기억하고 68절에서 이 말씀들을 인용해서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들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답변을 잘했습니다. 성경적인 복음을 전파하고 보존된 말씀들을 기초로 성경적으로 양육하는 교회라면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섬기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떻게 바뀌고 어떠한 사람들이 와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면 합니다. 성경대로 구령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마음에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파하고 있는 또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이것들이 과연 성경적인가? 보존된 말씀의 근거로 하고 있는 그러한 설교이고 성경 공부이고 또 그러한 믿음의 실행을 보이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자문해 보시고 확신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그렇게 여러분이 고백해야 합니다. 영생의 말씀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께서 맺어주신 전우라고 하는 영적인 공동체 이것을 이 인연을 끊지 않고 셋째 하늘 갈 때까지 같이 가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